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자, 부활절 예배에 드리는 우리 젊은이 교회 모든 청년들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부활에 살아있는 증인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첫 증인은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마리아는 창녀였던 사람, 또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말합니다. 정말 끔찍한 삶을 살았던 사람, 저주받은 것 같은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귀신이 그 속에 역사하던 귀신이 다 떠나고 그리고 온전하게 된 정말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향유 옥합을 부었던 여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그랬던 여인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팠고 슬펐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째 되던 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이른 아침에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으로 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무덤에 돌이 치워져 있고 예수님의 무덤에 시신이 없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훼손하거나 훔쳐갔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은 그 마리아 뒤에 서 계셨습니다. 마리아도 누군가가 서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 동산지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 무덤에 있는 시체를 어디다 옮겼나요? 당신이 옮겼나요? 만약에 이 시신을 어디다 옮겼으면 그 시신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그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말을 걸었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가 비로소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름을 불러주시는 너무나도 낯익었던 늘 자기 이름을 부르셨던 그 예수님, 그 부르시는 목소리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 정말 잠든 것 같은 영혼, 슬픔에 사로잡히고 낙심에 사로잡힌 영혼이 깨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상황 속에서도 한동안 그는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의심에 사로잡히고 낙심에 사로잡히고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이런 경우를 흔히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 이런 만남,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다 믿습니다. 그렇게 믿을 때는 아직 인격적인 만남이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세주인 것은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죠. 그러나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마리아에게처럼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마리아가. 이걸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아마 정신없이 뛰어갔을 겁니다. 보지 않아도.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라. 그래서 지금도 다락방에서 숨어서 있는 제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 소식을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막 달려가게 되는 그 마리아의 그 심정. 그 마음이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형편이 답답하기가 짝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많은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겁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학교를 다니는 사람, 학교 생활도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무엇보다도 도대체 이 세상은 어떻게 될지 사회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걱정거리가 한둘도 아니죠. 자, 이런 참 힘들고 어려운 복잡한 상황 속에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 그거 하나 가지고 모든 게 다 달라져 버립니다.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시간 아닙니다. 기념식, 3.1절 기념식, 8.15 광복절 기념식 그런 기념식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대, 부활하셨대더라 이런 시간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내게 이름을 불러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마리아처럼 그렇게 막 달려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 역사가 내 내면에서부터 확 일어날 수 있는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도 죄를 못 끊어요.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지만 싸워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사랑이 안 돼요.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리적인 지식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안 믿는 거나 무슨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예요. 이런 경우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종교 생활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예수를 믿어도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삶이 바뀌죠. 결혼하면 삶이 바뀌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또 바뀌죠. 우리에게 누군가가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 내 삶은 바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면
그게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면 삶이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삶이 바뀐 걸 보고 이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줄 아는 거예요. 마리아가 숨이 막 차면서 그러면서도 달려와서 그 마가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에게 문을 열고 내가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그럴 때 제자들, 마가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이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설명을 안 해도 알죠. 무슨 일이 일어났나 봐.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 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 사람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사는구나. 그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부활절 예배.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고 우리가 기뻐하는 시간이 부활절 예배거든요. 모로코라는 나라가 철저한 무슬림 나라죠. 복음 전하는 것이 불법이고 선교사는 체포되고 추방당하는 그리고 죽임도 당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모로코의 그 이슬람 한 청년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 일이 중동 지역에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서운 핍박이 있는 지역에 이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환상 중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가족들이, 친척들이 알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 친척들이 이 청년을 죽이려고 해요. 무슬림 가정에서는 그렇습니다. 무슬림 가족들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은 그 가족들 전체에게는 말할 수 없는 분노예요. 우리 가문의 수치고 저주받은 것과도 같은 일이죠. 그죠? 무서운 영적인 전염병과도 같은. 그래서 죽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러니 그 청년이 얼마나 참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가족들에게서 죽임을 당할 처지에 되셨습니다. 그래도 그 청년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만났으니까. 주님이 계신 것, 예수님이 구주신 걸 너무나 분명히 알았으니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죽음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을 보기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과 친척들을 피해 살았는데 친척 중에 그 큰 아버지 집안에서 이 청년을 죽이기로 아주 결심을 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죽이러 찾아다니는 그 친척 큰아버지와 그 사촌 형이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정말 죽이러 다니다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 함께 정말 피해 도망 다니게 되는 그 지역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이제 출국을 시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 소식을 듣고 그 가족과 그 청년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일이 작년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역사가 지금도 그 핍박이 있는 그 나라에서도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러면 죽음도 그를 어떻게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어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나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8절,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네,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정확하게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는 게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내게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것을 내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과 똑같을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그저 부활의 주님을 한번 만났다는 어떤 체험이 아니에요.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우리도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사람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강한 빛으로 그렇게 만나는 걸까요? 불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체험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 이름을 정말 육성으로 불러주시는 그런 어떤 체험이 있는 걸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떤 빛을 보거나 불이 임하는 체험, 음성을 듣는 체험과 달라요. 그런 체험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들도 있어요.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지만 굳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체험을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빛이 비추고 불이 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고 확실한 체험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니 굳이 뭐 빛을 보아야 되거나 불이 임하거나 주의 음성을 듣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이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죠? 부활하신 주님이 그 마음속에 임하시는 겁니다. 어떤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건이에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거하신 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체험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무슨 성공을 하는 것입니까? 뭐 하다못해 몸이 아픈데 이게 고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무슨 체험입니까? 무슨 돈을 여러분이 좀 버는 사람,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걸 알게 되면 사실 그 나머지는 이래도 저래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예수님께서 제 안에 거하시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 드렸던 고백이 이제는 하나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요. 저는 이제 충분해요.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신 거 이거 하나면 저는 완전히 만족이에요.
저절로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니까. 뭘 더 필요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그런 기적이 저에게 이젠 더 이상 의미가 없더라고. 산이 바다로 빠지는 이런 역사, 그런 일이 있고 없고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 주님이 저 안에 계시면 저는 이제는 충분합니다. 그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베드로에게 한번 질문한다고 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까지 하게 됐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주님이 제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제가 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베드로에게는 성공에 대한 꿈도 기도도 없었어요. 더 이상 베드로에게는 그건 베드로의 욕심도 아니었고 소망도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다고 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일을 주동했던 사람이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도끼로 목이 베임을 당하는 순교를 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 안에 계신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었어요. 순교의 길, 그는 얼마든지 갈 수 있었어요. 도마에게 물어본다고 합시다. 도마, 당신은 그렇게 의심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른 제자들이 다 만났다고 했는데도 당신은 내가 직접 그 예수님을 만나서 창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손과 발에 있는 못 자국을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나 절대 안 믿는다. 이렇게까지 했던 당신이 어떻게 인도에 가서 거기서 그렇게 순교까지 했습니까? 동일해요. 주님이 나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일은 여러분의 모든 가치관, 여러분의 인생 계획, 꿈, 원하는 것 다 바꿔놔요. 예수님 한 분이면 그냥 충분해요. 예수님 안에 사실 모든 게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은 다 주님 안에 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삶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마리아를 부르듯이 안부게야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아신다는 거죠, 그죠? 이보다 더 정확하게 확증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그 사람인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여러분, 성찬을 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찬 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그때 무슨 말씀에 의하여 성찬을 받으셨나요? 주님이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아멘. 그 떡을 먹었죠. 주님이 포도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약속의 피, 언약의 피. 내가 흘린 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멘 하고 그 잔을 마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분이에요? 빈말 하실 분이에요? 농담 한번 해봤어 이러실 분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것은 내 살이라, 이것은 내 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만든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약속에 의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성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신 거예요. 왜 성찬을 하게 하신 거죠? 너는 나와 한 몸이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어요. 아, 먹고 마셨는데 이제 또 어떻게 구분해요? 여러분이
좀 신통치 않게 예수를 믿으니까 내 살 내놔라, 내 피 내놔라, 뭐 어떻게 드릴 거예요? 이미 다 먹어버렸는데 뭘 어떻게 드릴 거예요? 주님께 주님이 우리에게 내 살이라 내 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이런 확실한 약속입니다. 한 몸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성찬을 정말 받았다면,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이름을 불러도 수십 번 수백 번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 정도가 아닌 거예요. 성찬을 받았잖아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성찬을 받았어. 아유 목사님, 저는 엉터리 같이 받았나 봐요. 여러분은 엉터리 같이 받았을지 몰라도 그때 여러분이 얼마든지 안 받을 수 있었잖아요. 나 안 믿어, 나 안 받을 거야, 그러면 안 받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성찬 받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팔다리를 꽉 잡고, 한 사람은 여러분의 입을 벌리고 그렇게 떡을 쑤셔 넣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먹은 거죠. 그런 사람만 억지로 받은 사람, 성찬 안 받은 것으로 인정해 줄게요. 여러분이 스스로 떡을 받아서 아멘하고 먹고 잔을 받아 아멘하고 마셨잖아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아주 없었다면 그럴 수가 없죠. 이제 주님 향하여 여러분이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주님 제 이름 아시나요? 오늘 부활절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마리아야 그렇게 불러주셔서 눈이 열려서 주님이시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절 예배 때 질문해 볼 일이죠. 주님 제 이름 아시나요? 켄 가이어가 쓴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숲 가장자리에 살고 있는 어느 소녀가 어느 날 숲속에 들어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숲이 굉장히 깊은 숲인데 방향을 잘못 찾고, 숲이 그렇더라고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집 숲으로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길을 점점 더 숲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동네에 난리가 났어요. 어린아이가 숲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숲에 들어가서 아이를 찾아도 못 찾은 거예요. 밤은 너무 깊어서 이제는 찾을 수도 없어요. 동네 사람들 다 포기하고 내일 날 밝으면 찾읍시다. 근데 그 아버지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름을 불러가면서 숲속에서 그렇게 딸 아이를 찾았어요. 이 아이도 숲속에서 밤을 맞고 그리고는 지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 바위 틈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쯤이 됐습니다. 이제 조금 어둠이 사라지고 있는 그 아버지가 그 새벽 어스름한 곳에 바위에 그 딸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딸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달려갔습니다. 딸이 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깨났습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향하여 달려오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이 말했어요. 아빠! 내가 얼마나 아빠를 찾았는지 알아요. 내가 아빠를 얼마나 불렀는지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 딸만 아빠를 불렀나요? 그 아버지는 정말 목이 터져라고 딸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눈이 뜨일 때 다 경험하게 돼요. 나만 주님 찾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내면에 주님을 향한 어떤 갈망이 다 있을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님 만나면 좋겠다. 나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아, 나도 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애매하게 믿지 말고 진짜 확실히 믿는 믿음. 아, 그런 믿음 좀 내게 주실 수 없을까? 하나님, 저도 좀 영적인 체험이 좀 분명한 그런 믿음을 좀 허락해 주세요. 다 그런 갈망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끊임없는 부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시나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상상도 안 될 정도로 부르짖고 부르고 부르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영상 보러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은 주님께 올 수가 없어요. 제가 1984년 4월 제가 회심을 경험했을 때 다리가 부러지고 장애인이 되겠다는 판정을 받고 응급수술 들어가는 전날 밤 제가 아버님께 연락을 드리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연락이 안 되고 혼자 남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큰 소리로 세 번 불렀어요.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고. 하나님! 아무런 응답이 없더라고. 그게 그때의 제 수준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 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때 제 마음이었어요. 목사인데, 야, 내가 목사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게 애통함이 밀려오면서 그게 이제 회개의 문이 터지고 그날 밤새도록 울고 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인인가를 통렬하게 깨닫고 그걸 회심했어요. 그리고 새벽녘에 예수님의 십자가, 온 인류를 위한 십자가 아니고 민족을 살리는 십자가도 나라를 위한 십자가도 뭐 흉악한 죄인을 구원하는 십자가도 아니고 나를 위한 십자가이구나. 그 사실이 막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고 그리고 제 부상당한 다리를 주님께 바치겠다. 장애인이 돼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뭐 더 이상 구할 것도 없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종아 수고했다 그 말씀 한마디만 들을 수 있으면 저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나 자신을 드렸어요. 아버지가 목사 되라고 해서 목사 된 것도 아니고 정말 기쁨으로 나를 주의 종으로 바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큰 소리로 세 번 불렀던 그건 비교가 안 되게 주님이 나를 그동안 엄청나게 부르고 또 부르셨다는 사실. 그날 알겠더라. 마치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찾는지 여러분 그냥 상상만 해도 알죠. 네. 아이도 부모 잃어버린 아이도 절박하게 부모를 찾겠지만 자식 잃어버린 부모 이건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죠. 그렇게 나를 부르셨구나. 내 이름 아시나요? 이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마음에 주님 제 이름 아시나요? 이럴 정도쯤 된 사람이라면 주님은 그를 위해서 얼마나 그동안에 많이 말씀하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역사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런 질문 자체가 안 나와요. 주님 제 이름 아시나요? 어느 목사님이 쓴 예수 동행 일기 그날 제목이 주님 저 한번 안아주세요 였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하루는 엉망이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을 너무나 절실히 깨닫는 하루입니다. 기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참 힘드네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소서. 이 밤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주님 품 외에는 제가 기댈 곳이 없습니다. 주님 저 한번 안아주세요. 주님 품에 안긴 채 잠들고 싶은 밤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 한번 안아주세요. 부활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요. 이제 그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부활하셨겠죠, 뭐. 중요한 건 나와 그 부활하신 주님과 사이에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주님 제 이름 아시죠? 알죠? 당연히 알죠. 불러도 뭐 엄청나게 여러분을 부르고 지금도 그러세요. 주님 저 좀 안아주세요. 아, 여러분 깨닫고 보면 주님이 한 번도 여러분을 주의 품에 놓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발버둥 치면서 막 벗어나려고 했었지. 이제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완전한 답이죠. 그렇죠? 여러분도 주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게 확증됩니다. 놀랍게 드러나게 돼요. 비로소 여러분은 부활의 증인이 다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좀 마음이 공고하거든요. 주님, 저 아세요? 주님, 제가 누군지 어디 있는지 지금 제가 어떤 처지인지 주님 저 아십니까? 주님, 저에게 확증을 주세요. 더 이상 그 질문이 나오지 않을 그 확증을 주세요. 주님 저 좀 안아주실 수 있나요? 주님의 답을 들으세요. 이미 여러분은 주님의 품에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이 주님 제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마리아처럼 그렇게 뛰어가면서 주의 영광 위에 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살리시고 우리 가족을 살리시고 저를 살리시고 내 일터와 학교를 변화시키시고 젊은이 교회를 통하여 한국 교회 전체를 바꿔주셔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하나님의 역사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더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진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 은혜 위에대로 더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역사를 불합해 오늘도 마음과 심정의 영과 성령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제 이름 하시 주님 제 이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수십 번도 더 들었던 말씀의 반복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 반드시 오겠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 이름 아시냐고 묻는 것 자체가 이미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증거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번 안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기도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을 주님 사로잡으소서.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처럼 저의 귀를 여시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부활의 살아있는 증인이 다 되게 하소서. 저들도 살리시고 저들의 가정, 저들의 일터, 학교, 그리고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부활의 능력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전심을 담아 예물을 봉헌해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소서. 몸이 상한 이들, 병든 이들 고치시고 우리 청년들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의 구원, 형제의 구원, 가족 친지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일터 그곳에서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위해 살기 원하는 청년들이 기도로 연합하여 이 땅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김국기 목사님, 김정훈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지하교회 성도들 다 속히 풀려나게 하소서. 세계 열방에 코로나로 인한 전염병이 이제는 그치고 주의 보혈로 모든 재앙이 그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선교의 새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구원해야 될 그 친구들의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